감천이라 대효녀 신청이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되어 성천자 폐하를 황후가 되었구나. 부친을 상봉하게 하여 맹인잔치를 여시니 그때 여신봉사는 오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 도생 지내갈제 비리도 신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으려고 이따마다요. 그래요? 이따마다요. 저 겨울건동 인마을에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고 아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살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그 눈이 싸먹고 적 일한 돈을 사 청주 탑주 못
잠자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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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에 입을 대고 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드세요 그 여자 참 우스운 여자라고 말 아이 그런 우스운 여자는 못 쓰고 그나저나 그 백덕이의 목소리가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드신다구나 그래요 언니 언니 남친 며느리다 내가 먼저 시집 가거든 아이고 저렇게 목소리가 골진된 얼굴이야 그냥 오직 예쁠까 저 예쁜 모습을 눈어도 내 못 보니 이런 한이 또 있을까? 나도 나도 한이 된다요 영감 영감 나도 영감이라고 아이고 정말로 이렇게 좋아하실 줄 내 미리 알았더라면 진즉 말을 흥구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더니 여보 영감 아니 왜 그래 아이고 영감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 지가 따뜻한 점심 줘드릴 텐데 그래 여보 여보 마누라 내 집에는 어쩐 일이오? 예, 성동 구청장님이 심세환을 좀 뵙자고 해서 뵈시러 왔습니다요. 성동 구청장이 나를? 아니 나보고 골프를 하자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아하, 나보고 요 성동 구 정세를 좀 논하자는 것인가 보네. 그래요. 그럼 내가 건너갈 텐게 자네 먼저 가서 있어이. 예, 얼른 뒤따라오시오이. 그래, 건너가. 그 뺑덕이네. 아이 뺑덕이네. 아이 뺑. 아이 뺑. 아씨. 뺑뺑하지 마이씨. 나 지금 기분이 뻔하지. 그래요? 내가. 저 성동 구청장이 나 좀 보자고 그래서 구청에 좀 올라갔다 올 텐 게 어디 그냥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그냥 뻘뻘거리고 댕기지 말고 요 집에 그냥 가만히 붙여 좀 있어 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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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년도 매기로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뻘뻘거리고 돌아댕깁다? 아 자네야 내가 안 그런지는 알지만은 여자하고 사기 그릇은 그냥 밖으로 내돌리면 금이 싹 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려 아이고 염려 부들어 말고 얼른 댕겨오셔 그래 그래 갔다 옴생 거 있는가 자네 거기? 아이고 여기 껌짜놓고 여기 있어 그래 그냥 거기 어디 가지 말고 발에다 그냥 본드 딱 붙여놓고 가만히 있어 어서 갔다 와 그래 어서 가 어서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그래, 옳지 에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오명 오메 저놈의 영감 늙어갖고 강자는 더럽게 많이 오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네. 밥만 먹고는 못 살겠다. 어찌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안 그래요? 저 영감 속이 있는가 웃네.
이런 날 생각나는 그 이름 황봉사. 황봉사가 보고 잡다. 이런 날 황봉사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언젠가 성수와 둘에서 구토고 나오다가 황봉사하고 나오고 둘이서 걷던 뚝방길. 아, 그날따라 흰눈이 펄 내리는데 아, 생각난다. 지금도 생각난다. 보면 안다. 오메 어쩌다 불렀네. 어쩌다 불렀네. 어쩌다 불렀네. 어이 뺑. 어이 뺑덕이네. 아, 이 사람이 어디 그냥 뻘뻘거리고 다니지 말라고 집에 가만히 있으란 게 또 어디를 갔디야. 어이 뺑. 아, 거기 나. 아이 뺑. 아마 어디를 갔다 오는가? 우좀 싸고 와요. 우좀 싸고 와? 예. 아, 자네 참말로 그 참 여러 가지 거더니 그나저나 이리 좀 와보소. 못 올라. 여기서 좀 이리 좀 와서 앉아봐. 내가 저 성동구청을 갔는디 나라에서 영을 내렸는디 황성권례에서 세상의 맹인들 다 와서 잔치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나처럼 유식은 맹인은 벼슬까지 준다는데 아 이런 좋은 일이 어딨디야. 자네 속은 어떤가? 아이고 그 참말로 잘 됐구려. 소견이고 뭐시고 지금 당장 이 집과 세간을 동네에 저당 짚어버리고 빚을 얻어서 당장 황상으로 떠납시다. 자 그럴 것 없이 저 김세원 댁에 돈 50냥 찾아오소. 엄마, 아, 그 돈이 여태 있다요? 아이, 그러면 그 돈이 어디가? 엄마, 영감 정신 좋게 봐. 아니, 그 돈 50냥 받아다가잉? 응. 15냥 그 불뚱이 아저씨 계피떡값 15냥 주고 35냥 응. 남은 돈으로 수박 사 먹고 살구 사 먹고 응. 매 사 먹고 엿 사 먹고 아니, 무슨 남은 돈 있다요? 아니, 무엇이 뭐라고?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우리 딸 청이가 임당수로 죽어가며 나 먹고 살라고 한 돈을 뭐셔?
숙박값, 살림값, 떡값이 웬 말이야!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아이고, 여보영가. 어. 엄마라도 내가 죽을 것 같소. 아, 죽기는 왜 죽어? 몰라, 몰라. 어. 지지난 달부터 몸구실을 딱! 뭐? 그러더니만. 그거 태기가 있을 거 아니라고? 몰라, 몰라. 그런 건 모르겠고 밥은 당체 먹기가 싫고 쉬드신 것만 먹고 잡혀서 살고 좋게 사먹은 것이 그렇게 나갔어! 아이고, 쉬드신 것을 얼마나 먹었간디? 그럼 얼마나 먹었다요? 개우 살구시만 7섬 반. 많이도 처먹었네. 아, 근데 시디신 것을 그리 많이 먹고 그럼 나면 그 식업방 지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나저나 그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기만 어서이. 내가 저 구청에서 노잣돈 하려고 삼시당 받아왔은 게 이거 갖고 올라가세. 얼른 가. 아, 근데 우리 둘만 가요? 아니, 그러면 우리 둘만 가지 뭐 누구 싹군 사가지고 가나? 아이고, 우리 둘만 가면 심심도 하고 하니 저 건너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저 건너 황신한이야? 예. 안디야, 그놈이 여간 우멍한 놈이 간디. 아니, 우멍하면 처음이었지. 아니,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요?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옛말에 시뻘지목이란 말이 있어. 시벌지목이 뭐래요? 얘다 이런 미식한 놈이 옆에 내가 뜨냐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 말이오. 나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 그래요? 안 넘어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뺑덕이가 열렬한 그런 것이네.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그냥 그럼 데리고 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니, 눈 도둑신 양반이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요? 좋은 내가 팽 갔다 팽 몰라요? 그래요? 그럼 집에는 그러면 그냥 그 집구석에 들어가지 말고 요 앞에 가만히 서서 황봉사! 우리 신맹이님이 황성병이 단지 가자고 오랍니다! 그냥 팽 갔다 팽 웃어 알아들었는가? 아이고, 아직 안 가죠. 들어가 주무셔. 그래요. 그 갔다 올러이. 아이고, 그래. 들어가 주무셔. 들어가 주무셔. 갔다 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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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버려. 아이씨, 영원히 잡으려라. 아이고, 아이고, 눈 좀 뜨고 댕겨라. 너는 눈구멍도 없냐? 그려, 나 눈구멍 없다. 어떤 싸가지 없는 옆에 내가 무엇이 어쩌고저? 아니, 황봉사 아니여. 누구야? 나 뺑! 또 급이야. 뭐지? 물레방앗간 가자.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 쉬어. 쉬어? 또 하늘을 갔구나. 근데 말이야. 말이야, 우리 윤감탱이가 황성맹인 잔치 가자고 하는데 어미, 네가 황봉사를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데리러 가는 길이야. 나도 황성맹인 잔치를 가는데 우리 뺑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심생원하고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모았을 거 아닐까? 모았지? 좋은 수가 있다. 무슨 수? 좋은 때를 만났단께. 아침 때요? 점심 때요?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황성을 가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혼자 왕자 먼저 갈 텐데 바로
뒤따라오소. 정들이네. 등감. 탱겨왔어. 아이 그 녀석 집에 있든가 없든가. 아이고 있는 거 뭐 몰라라오. 내가 뭐 있는 거 없는 거는 모르겠고. 어. 그 영감님 시키는 대로 대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심생원님이 황성 맹인 잔치 가자고 오랍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핑 갔다 팽 와버렸어. 잘했구만. 그 녀석 곧 올 것이네. 심생원 계시오. 아따 그 녀석 빨리도 왔네. 황인가? 아따 황이 뭐요 황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황 보고 황이라고 그러지 내가 그러면 청이라고 그러냐? 아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작년에도 황, 올해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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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니 내가 심생원님한테 의심, 의심, 그동안 심심치 않는다, 심심심 심철이, 어머 죽겠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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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맞은 것 같으니라. 아이 자네 이름이 누루랑 일곱칠 황실인지 내가 진즉에 알지만은 아 그냥 부르기 쉽견이라고 그런 것이오. 아, 그나저나 우리가 이게 얼마만인가? 겁나게 오래 돼요. 그러지? 아, 우리 오랜만에나 만났으니까 수인사 나오지 그래. 거기까지 자네 거기 가만 있어. 그때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잘하셨는지요? 음에 자네 거기서 뭐 드는가? 아따 어찌 그라요. 앞도 못 보시는 양반이 어찌 왔다 갔다 하시오. 누구 저기 뱀이야. 꼭 가만히 좀 있어. 아이고 신병은 거기 가만히 계셔. 어,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장만들이 뭔 인사들을 한다. 그렇게 말이네. 어서 본론들이나 얘기해. 그래, 저 들어가세요. 저 가서 이러지 만져봐. 그 다른 게 아니고 자네 그 황성 맹인잔치기 들었는가? 들었어. 내가 자네를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두 내지간만 황성 맹인잔치를 가면은 심심도 허겁고 해서 담배 대신 물은 모광신 물은도 시킬 겸 자네를 같이 가자고 오라고 했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나 봐. 어이 뺑 뺑 뺑. 아니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오줌 싸고 와요. 오줌 싸고 와? 갑디다 오줌. 예, 이라이 쓰잡시 놈아, 네가 우리 뺑덩이로 오줌 싸는 걸 어찌하래 이놈아? 내가 눈끈녕이 있어 볼 것이오마는 오줌 싸는 소리가 어찌나 기운차던지 멋있다. 멋있다, 이런 쓰잡시 놈. 아이 자네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있어. 잘 좀 들어봐 이놈아. 네. 내가 자네를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두 내외지간만 황성 맹인잔치에 가면 심심도 걷고 해서 담배 때 심부름, 요강 심부름도 시킬 겸 자네를 오라고 했다 이 말이오. 알았습니까? 어이, 황, 황. 뺑! 뺑! 아, 뺑! 아이, 또 어디 갔다 와? 똥 싸고 와요. 똥 싸고 와? 야! 쌉디다 똥. 저런 더럽 추접시는 놈. 야 이놈아 우리 뺑덩이에 똥 넣는 걸 네가 어찌하러 이놈아. 아 나가 눈꾼역이 있어 볼 것이오 마는 똥소리가 뭘 먹고 설사병이 났는지. 아이고 더럽고 추접시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 자네는 어떻게 남들은 오줌똥을 한꺼번에 넣는데 모실 걸 나눠서 넣었는디야. 요새는 따로 국밥이 유행이오. 아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알았어.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놈아. 예요? 아 우리 두 내지간만 황성 가면 심심도 없고 해서 담배 때 심부름 요강 심부름도 시킬 겸 자네를 같이 가자고 오라고 했다고. 알았어. 아이고 자꾸 아이고 떠듬이 내 이렇게 뒤통수를 댔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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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고 죽어라. 내가 영감 뒤통수가 하도 이뻐서 나도 맞은다는 것이 그만. 아이고 뭐셔? 두 번만 이뻐해 딸이야 없는 두 눈구정 다 빠지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따 신세가 더더 멎어고 계셔. 시끄러 이놈아. 아이고 죽겠네. 아까부터 저한테 무엇이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를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덜덜덜 마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허심 탐탐하니 털어놔 보시오. 야 이놈아, 아니 내가 니깐 놈이 무엇이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냐. 잘 좀 들어봐 이놈아. 네. 황성 맹인 잔치를 가는데 우리 두 네이지간만 가면 심심도 하고 하니까 자네를 담배 10대 심부름, 요강 심부름도 시킬 겸 같이 가자고 오라고 했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는가? 그러니 그러니까 심생원님이 내 담배 때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뭐셔? 나가 심생원님 담배 때 심부름을 실신단 말이오. 이거 당정 맞은 것 같으려고. 아니 젊은 놈이 늙은 양반 담배 때 심부름을 해야지. 늙은 양반이 젊은 놈 담배 때 심부름 말이야. 더러워서 안 가. 안 가? 내 더러워서 못 가네. 그래? 잘 됐다 이놈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냥 너 데리고 가는 것이 끈적지근해 죽겠는데 잘 됐네. 어이 뺑덩이네. 이놈 안 간다네. 어서 우리끼리 가세요. 안 간다면 냅둬. 아 어서 와. 안 간다면 냅둬. 안 간다면 냅둬. 냅둬. 아 어서 오라니까. 도짜망차 있었잖아. 그런 척. 도짜망차가 있어. 아 어서 와 가게. 심생원 심생원 심생원. 뭐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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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가만히 생각해 본게 늙은 사람이 그려 아니고 젊은 사람이 노인 양반 담배 때 심부름을 해야지. 늙은 사람이 젊은 양반 담배 때 심부름을 하면 쓰고써 같이 올라가십시. 참 진지게 그럴 것이지. 어이 뺑덩이네. 이런 거 같이 간 다니까 너 가서 부친 가져오소. 어이 황 자네 어디 있어? 자네는 조만큼 와. 우리 둘이 내 이간에 가야 되는 게. 양반 가세요. 잠깐. 아이고 가셨습니다. 가서 가세요. 아이고, 뭔가 예. 우리가 청된 도화동을 떠날랑께 예. 뱀도 섭섭도 하고 하니 그래. 영감 길소리나 한번 부르셔. 내가 이 장단 칠랑께. 그러제나 도화동아 잘 이끌어. 황성 전
뭐래요? 형제봉사지요. 맞아. 충청도 오면 천안 삼거리지요. 천안 삼거리에 아
김현수 선생님 고향이지라니. 우리 동초 선생님께서는 오종숙 선생님을 제자로 두셨고, 오종숙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학용 선생님을 제자로 두셨는데, 그것이 나아가 시방 김학용 선생님 제자여. 그래갖고 그 함께 시방 나아가 전라도 문 아재가 되어버렸단 게. 오늘 내가 목이 좀 안 좋은데 나 소리 한번 들어볼라요? 널 보고 날 봐라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이 안 보이는 점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산다. 하는 것과 소리 하면은 저 멀고 높은 한라산에서 돌을 닦다가 영을 받고 저 바람에 쓸 듯 배 타고 여기까지 온 이 탐나봉사의 오들떨기 정도는 돼야 소리를 넣지 않을 것과 한번 들어봅소. 아팔 말도 많네. 한번 들어보이소. 낡은 버스, 낡은 버스, 낡은 버스. 동기석가를 꺾어듯이 낡은 버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그리고 장단이란 게 요래요래 빨라야 챗나지 아이들에요.
울고 하니 해지기 전에 떠납시다. 네. 당체 그냥 참 한탕 못 잤네. 아이고 이 품 속에 그냥 쥐비록이 있는 것이 냐 분명이야 이거. 아이고 그냥 등이 근실어거려 죽겠네. 뺑덩이네 등 좀 긁어주게. 그러면 나도 그냥 차내 등 긁어줄게. 아 뺑덩이네 아유 등 좀 긁어. 아 어디 갔어 이 사람. 아 뺑덩이네 아 이 사람이 또 똥 들어간 모양이네 이거. 아이고 참 병동이네. 아 어디서 가게 어디서 와. 참 아 병동이네. 아 여보시오. 병동이네. 여보시오 봉사님. 예. 그 누구를 찾으셔? 아 그 우리 병동이네 거기 안 갔소? 참 별일이네. 아 뭐야 저 당신 마누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가는 내 암캐 새끼 한 마리 못 봤소. 참 이상한 사람이. 어이 그래요? 이 사람 어디 갔대야? 아니 이거 붙임도 없잖아 이거. 갔네. 갔어. 하하.
Thank you.
처도 없는 맹인으로 한북당 도화동에 사는 심학교라는 봉사가 이제 막 당도하여 사옵니다. 어서 모셔라. 아이고 내가 딸 바로 먹은 인가 있는디 이 잔치를 위해서 기는 수맹의 환자 주모 날 가사형편을 빠짐없이 소상히 밝히시오. 예, 소맹이 알베이다.
당신이 목소리 나진다고. 이게 꿈이냐? 꿈이 걷든 깨지 말고 호의하게 걷든 날 잡아가거라. 오!